안녕하십니까? 최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급반등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저도 오늘 방송을 하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본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잠시 전 나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직전 총리였던 리커치앙 총리가 10월 27일 0시 10분 중국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7기, 18기, 19기, 3기에 걸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전 국무원 총리였던 리커치앙 총리는 시진핑 집권 3기 때 물러났죠. 그리고 줄곧 상하이에 머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지난밤 사망했다고 합니다. 올해 68세인 리커치앙 총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중국 배우 장쯔이가 헤어지면 불장이 온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쯔이가 남자와 헤어진 게 강세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첫 번째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새벽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7일 현재 34,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인 23일 중국 배우 장쯔이와 그의 남편인 록 가수 왕펑이 8년간의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썰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두 사람의 이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쯔이는 한국에도 매우 잘 알려진 중국 영화 배우죠. 그동안에 고질라, 와호장룡, 러시아어 2, 야연, 게이샤의 추억, 그리고 조폭마누라 2에도 특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의 남편 왕펑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락 가수입니다만 중국판 나는 가수다.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왕펑은 그동안 네번 결혼했고 이번에 장쯔이와 이혼한 것이 바로 네 번째 이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펑이 이혼할 때마다 바로 주식시장이 바닥이었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유명 주식 팟캐스트 진행자 스토켄서는 중국 시장에 떠도는 최근 소식을 공유했는데요. 2003년 이후 왕펑이 이혼할 때마다 주식 시장이 바닥이었던 반면 장쯔이가 남자친구 또는 남편과 결별한 시점에는 미친 강세장이 연출되었다. 그리고 가장 길었던 기간은 심지어 4년간 지속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켄서는 이런 분석을 창의적인 농담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투자에 참고해야 한다라면서 결코 장난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왕펑이 네 번의 이혼을 한 시점을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2003년 치딴이라는 방송 진행자와 이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거후에지에와 2006년 그리고 세 번째가 캉쪼루 라는 분과 2013년에 네 번째가 바로 올해 장쯔이와 이혼한 것이죠. 모두 주식시장의 저점이었습니다. 반면 장쯔이가 헤어진 시점을 볼까요? 첫 번째는 까오펑이라는 사람과 1997년도에 헤어졌는데요. 이때부터 2001년까지 4년간 불장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허치산이라는 사람과 2006년도에 헤어졌고 2008년까지 불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출신의 미국인 비비네보라는 사람과 2010년에 헤어졌고 2011년까지 상승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CCTV 진행자 사베이닝이라는 사람과 2013년 헤어졌고요. 2015년까지 불장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가 바로 이번에 장쯔이와 이혼한 것인데 지난 23일 헤어졌습니다. 장쯔이와 불장, 과연 우연일까요?
중국 네티즌들은 장쯔의 이름을 거꾸로 읽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쯔이, 거꾸로 읽으면 이쯔장이죠. 중국어는 같은 발음이 나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쯔장, 정확히 발음을 하면 이쯔장입니다. 이쯔는 줄곧이라는 뜻이고 장은 상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쯔장은 줄곧 상승장이 연출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네티즌은 장쯔이가 이제 헤어졌으니 앞으로 줄곧 비트코인이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암시라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장쯔이의 이혼 소식이 불장과 관련된 또 다른 썰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중국 경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4.9% 기록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4.9% 성장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6.3%에 비해서 둔화된 것이지만 1분기 4.5%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고요.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1, 9월 전체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5.2%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특징, 첫 번째는 수출 감소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증가 속도 역시 감소입니다. 그럼 뭐가 좋아졌냐? 소비의 지속적인 반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의 지속적인 반등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부동산 투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걸 제외한 민간 투자는 9.1% 증가했지만 반면에 부동산 투자는 9.1% 감소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신축 주택 판매 9개월 동안 6.3% 줄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공사를 시작한 신축 주택 면적 23.9% 급감했습니다. 따라서 재고 물건 소진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으로 작년 경제 봉쇄를 했는데요. 4분기에 2.9%의 GDP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올해 4월에는 당연히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중국은행연구원이 발표한 4분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5.7%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간 소비가 결국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점차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오는 11월 11일 이때가 바로 소비가 어떻게 진작되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준비한 소식은 그래서 중국 4분기에 148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 이런 긴급 처방이자 내년까지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 등을 위해서 1조 원 규모, 우리 돈으로 1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24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6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원이 제출한 이 1조 원의 채권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1조 원의 국채는 올해 그리고 내년 각각 5천만 위안씩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재정 적자는 3%에서 3.8%로 확대되겠지만 중국 경제를 5%까지 성장 견인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소식은요. 중국 제조업 분야가 외국인 투자에게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역시 중국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이것을 모두 없앤다는 소식이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투자가 감소했다는 말씀 앞서 드렸는데요. 투자 감소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통해서 투자 확대를 꾀하겠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런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지금은 27개 분야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27개조차도 모두 없애겠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되겠습니다. 후치무 중국 디지털 실물경제 부비서장 이분이 환구시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조업 분야의 전면 개방은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중국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런 와중에서 중국 내에서 정풍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부패 혐의로 해임되는 중국 고위층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다섯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경제가 안 좋으니 중국의 부패한 관리들을 찾아내서 척결하는 작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방부장이 해임됐습니다. 중국 전인대는 24일 리샹푸 국방장관의 모든 직책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진핑 3기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두 번째로 낙마한 장관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샹푸는 지난 9월부터 장비 조달에 대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군납 비리죠. 리샹푸에 앞서서 지난 7월 열린 전인대에서는 외교 무대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진강 외교부장이 해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외교의 큰형님 왕이가 외교부장으로 복귀했죠. 진강은 봉황 텔레비전 여성 TV 앵커와 불륜과 혼외자 소식으로 낙마했습니다. 이달에는 또 다른 주요 인사의 해임 소식도 나왔는데요. 상하이 증권거래소 부총경인 리오티가 해임됐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류티는 심각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류티는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고급 식사를 자주 대접받고 선물과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하고 직권남용, 직위를 이용한 횡령, 상장 예전 기업에 대한 우회 투자, 상장 정보 제공을 통한 제3자에게 부당 이익 제공, 거액의 불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6일에는 또 다른 거물이 체포됐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중국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의 회장 류리엔거를 불법 뇌물수수와 대출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7일 중국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했는데 9일 만에 체포된 것이죠. 류리엔거 회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열흘간의 조사를 받고 류리엔거 회장은 곧바로 중국은행 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는 뇌물수수와 불법 대출 외에도 금지도서의 중국 반입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스키와 여행 등의 향락을 제공받았고 장기적으로 차량도 무상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고위층에 대한 정풍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방관리들도 조사와 체포, 해임 소식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중국 신화사 계열의 신규 매체 신화메일통신은 지난 17일 옆으로 누운 간부를 조심하라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한동안 중국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간부를 가리켜서 누워있는 간부, 그래서
탕평식 간부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간부를 지칭하는 측화식 간부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옆으로 누운 간부들은 살짝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눕고 싶을 때 눕고, 서고 싶으면 서고, 때로는 눕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구경꾼이 되어서 시끄러운 상황을 지켜만 보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간부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논평에서 이런 간부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때로는 그럴듯한 연기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옆으로 누운 간부의 가장 큰 특징은 시류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고 위험은 피하면서 철저히 본인의 이익만 관찰하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지도자의 확실한 승인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현상이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회의록을 보고 나서야 움직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부들 처음부터 없애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신화메일통신의 논평입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나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중국 기업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비고에 위한 첫 디폴트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고에 위한 컨트리 가든이라는 이 업체가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결국 첫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고에 위안의 수탁사인 홍콩 시티코프 인터내셔널은 비고에 위안 달러 채권 보유자들에게 보낸 통지를 보니까 지난주 유예 기간이 끝난 해당 채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디폴트 요건이 갖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컨트리 가든은 지난 17일 만기가 돌아온 채권 달러 채권 이자 1,5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3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달 19일에도 이자 상환에 실패했죠. 그래서 끝내 디폴트로 이어졌습니다. 비고에 위안이 이날 수탁사를 통해 처음으로 디폴트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비고에 위안은 지난 17일 5억 달러, 이 우리 한국 돈으로 6,900억 정도 되는 역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30일간의 유예를 받았고요. 18일 유예 기간이 경과했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신히 디폴트를 피해온 비고에 위안, 교차적인 디폴트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매체 차이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비고에 위안의 총 부채는 무려 우리 돈으로 258조 원에 달합니다. 또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 만료했던 유예 기간이 도래합니다. 당연히 이자 지급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비고에 위안이 연쇄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제일경제라는 매체는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루 원하오 경제학부 교수가 제시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판매 속도가 부채의 만기 도래 속도를 따라잡거나 초과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가격 하락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세 번째는 채권자가 강제 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루 교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즉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주택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고에 위안은 올 9월까지 1,550억 위안의 주택을 팔았습니다. 전년 같은 대비 44% 급락한 수준이고요. 지난 6개월 연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매출은 불과 250억 위안에 그쳤습니다. 과거 매출 1년에 5천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런 주택을 팔아온 이 업체에서 현재 매출이 무릎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회복 불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살펴보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9개월 전국 70개 주요 도시의 상업용 주택 매매 가격 변동을 보니까 45개 도시에서 전국 대비 신규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67개 도시에 기존 주택 가격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컨트리 가든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상태이고 단지 그게 얼마만큼의 문제일지만 남아있다라는 것이 류 교수의 지적입니다. 세 번째 조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산이 남아있을 때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구에 위하는 앞으로도 이자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 불이행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채권자들이 계속 인내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중국 게임 그래픽카드 품절 사태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 17일부터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로 특히 엔비디아는 중국에 다수의 제품을 추가로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하루 사이 엔비디아 계열의 게임 그래픽카드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고요. 재고가 있는 매장은 가격을 최저 2만 위안에서 최대 5만 위안까지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4090, 우리나라에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최저가로 269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현재 최저가 368만원에서 최대가 920만원에 판매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다수의 칩이 수출 금지 제품 품목에 올랐는데요. RTX 4090은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만으로 생산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 매체 GMAN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아수스, 컬러풀 등 엔비디아의 협력사 제품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GMAN은 이런 현상이 게임 플레이어들의 패닉 구매 그리고 판매자의 사재기 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죠. 앞서 미국의 전면 제재를 받는 중국 빅테크 기업 화웨이는 지난 8월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자사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는 6주 동안 16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이폰 15 신제품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애플 CEO 팀 쿡이 지난 10월 16일 7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중국의 하락세를 방중을 통해서 만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아이폰 15는 출시 이후 17일간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4 대비 같은 기간 판매량이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 크립토 차이나 이번 주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상승장이지만 항상 투자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젠 안녕!